예, 시사 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여전한 아이컨택 두 분. 아, 네. 저 경로 5대 같은 눈빛 아니었습니까? 경로 5대. 갑자기 훅 가는 것 같은데. 예. 자, 저희가 1부에서 얘기하기로 한 주제가 사회적 경제 문제인데 아우 지금 예. 난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난리죠. 예. 그렇죠. 특히나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지역이라서 예.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좀 예고를 했거든요. 자,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 또 사회적 경제에 직함이 하나 있으시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상임 대표. 자, 그럼 일단 상임 대표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예. 좀 부분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매우 손살같이 예. 예산을 감액할 줄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 좀 펼쳐졌고요. 아. 8월 말 9월 초에 그래서 예. 다들 놀래이는 상황이고 당장은 이게 일자리 지원인데 사실은 뭐 더 들어가면 논쟁은 되겠지만 예, 예. 일자리 지원에서 삭감해 버리면 네. 당장 9월, 10월, 11월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되니까 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일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예. 거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일단 자생을 목표로 하지만은 자생할 때까지는 지원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구조잖아요. 그 예산이라는 게 뭐 천년만년 주는 건 아니고 예. 최대 5년까지인 거고 또 5년도 예산이 뭐 최저임금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저임금보다 예. 조금 높은 수준이라 가지고 사실 그렇게 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 예예. 정부에서 이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대대적인 삭감한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상임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말살 정책이라는 그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고용 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이걸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차등 지원 정책을 목표로 하겠다라면서 지금 예산 삭감 기조를 내비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제 비용은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 부분을 맞추는 것이 기업의 어떤 생존 조건인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어쨌든 당장 그걸 못 맞추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라는 것이 예. 그 기간 지나서 딱 절벽으로 예예. 지원을 끊어버리면 아, 예예. 다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위기감을 불어넣어서 예. 아 이게 정부 지원이 마냥 계속 나오고 예예. 기간 지나면 또 갱신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예. 어떤 이제 위기감을 좀 조성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생을 하고 예예. 도저히 자생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어차피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 지원될 거다라는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속에 좀 안일하게 그 운영들이 되왔다라는 인식을 정부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태시킬 기업은 도태를 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일단 잡았다.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도 예. 좀 더 자구책에 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예.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고 봐야겠죠. 자 여기 대해서 상임 대표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예. 도민들이나 이제 국민들께 제대로 좀 실상을 알리지 못한 것은 제가 반성할 부분이긴 한데 예. 실제로 국가나 지방 정부 예산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10명 고용하면 10명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한 1,500명 정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그중에 한 50%, 60% 정도가 사실은 이제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거고 예. 그것도 말씀드리면 정확히 2년 단위, 3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5년 지나면 아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예. 생존할 기업은 생존하고 또 안 될 부분들은 도태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예. 핵심인 일자리 지원 예산을 이렇게 막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예예. 삭감해 버리니까 다들 이제 매우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해보면 구조조정이라는 건 인력 삭감을 하라는 건데요. 예.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정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예.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 쉽게 이제 명분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원래 이제 5년이라는 그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5년 정도는 초창기 어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을 통해서 그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 어떤 기업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은 기간이니까 예,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근데 사실 인건비 50%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인건비예요. 대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조업 예, 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온 그 재료비의 판매액에서 그것보다 적게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거는 예. 뭐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아니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들이 이제 경영하면서 비용에서 제일 어떤 그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예.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고용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이 어쩌면 속성이기도 그런데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인건비 지원을 준다 그런 거는 예. 사실은 그게 상당한 특혜거든요. 이것이 마냥 갈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 경영이 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런 부분에 어쩌면 강력한 지금 이제 채찍을 예. 들이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내년부터 정말 전액삭감이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거를 정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비슷하게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보는 거죠. 정부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얘기인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인건비를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용노동부 사업에 보시면 예.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네. 모든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뭐 청년부터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예.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법률로 상당히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곳에만 일자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규모 사실 많지 않고 기껏 해봐야 뭐 최저임금 조금 수준인 거라서 예, 예.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를 윤석열 정부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뭐 정치적 성향을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사회적 경제에서 종사자분들은 국민의힘 경제도 아니고 민주당 경제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서민을 위해서 살고 있는 예. 그런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말씀하셨던처럼 이제 사회 이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자라든가 예, 예. 혁신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예. 여기는 좀 지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아닌가 예. 노동조합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그 놀이터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그 부분도 좀... 좌파 놀이터가 아닌 게 예, 예. 사회적 기업 육성법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꽃을 피웠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선물이 협동조합 기본법이었거든요. 아, 사실은 예, 예. 제도적으로 완성한 것은 네네. 이제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나 보수 정부들도 많이 했던 거라서 예, 예. 그 부분 약간 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용어 자체가 네. 어찌 보면 좋은 의도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예. 또 어찌 보면 너무 거창해요. 아, 마치 그래요? 무슨 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장면이 된 거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정확히 뭘 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나마 자기 운영비도 모자란 편에 스스로 홍보하기는 어렵고 네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 어떤 그 어차피 그 지원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일종의 정부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내 주변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좋은 어떤 영향이나 어떤 사적 기업 들이 예.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면 예. 뭔가 이제 어떤 지원도 이제 여론도 예. 우호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런 편에서 정부도 예산 삭감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누구 책임이라 할 것이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 책임입니다. 제가 열심히 상임 대표니까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국민들한테 정말 꼼꼼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마을 기업, 뭐 자활 기업 그리고 심지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사실은 지역 사회 이미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예산 삭감 부분은 조금 유예기를 좀 줄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예산 속에는 사실 그 정부
정권의 그 생각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곳에서 지금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특히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삭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 내에서는 그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는 예. 요약하면 정부가 사회적 기업 등과 맺은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예. 협약 기간까지는 예산을 조금 주고 예. 그다음 연도 2025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 예를 들어 내년 총선에서 뭐 대단한 뭐가 없는 한 예. 사실 이 제도 자체나 이 기업 관련된 지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정부가 교체된 이후에 예예. 바라보는 어떤 재정에 대한 시각이 과거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지금 세수가 좀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면 예산의 지출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성격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사회복지 측면의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거를 줄이는 거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대상도 되고 사실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 그 명분에도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그나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발언인데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70%가 사회적 취약자거든요. 장애인분들인데 예.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예. 뭔가 균형 있는 예산 만들겠다는 건 좀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네. 그러실 거면은 논리적으로는 뭐 관변단체 예산을 또 줄이면서 예예. 여기도 줄겠다 하면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지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예예. 그쪽은 또 막 키워주고 저희처럼 이런 힘 없는 데들은 또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기도 어려운 거죠. 예.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쫙 해봤었거든요. 제가 대통령이면은 올해는 안 줄이고 총선 끝나고 내년에 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아니 이거 이렇게 가면은 총선 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좀 돌아설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면 아마 아닌가요? 정부는 이제 어떤 선거 전략 이런 쪽보다는 예. 정부 자체의 성격,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 아. 성격이 정해져서 그거에 예. 충실하게 가는 것이 1차적인 어떤 그 행동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무적인 감각, 어떤 정치적인 계산은 예. 그만큼 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념 쪽에 굉장히 좀 치중된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뭐 이거 하나를 좀 얻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후퇴하는 것보다는 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저 지향하는 바가 예. 어찌 보면은 뭐 인기를 얻어서 예. 인기 있는 정권을 만들고 뭐 그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소신 예.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임기 동안은 그 소신대로 정부를 이끌고 가겠다. 예예. 나중에 그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받더라도 그거는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든 생각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갖다 줄이겠다고 하면은 당장 지방 정부에서 좀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제주 지역은 특히나 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지원에 의존하고 좀 기업 활동을 해왔던 이 사회적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지방 정부 쪽으로 가서 아우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청이나 의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예. 뭐 2023년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예. 사회적 기업들이 숨쉴 정도 틈은 달라라는 취지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지고 예. 도청이나 의회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지방의회나 도청에서도 예.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일방적 삭감이 아니라 이렇게 도민의 세금 지방비로 예. 사회적 경제 예산을 일부 이제 반영할 쪽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방 정부도 도정도 지금 내년 예산 갖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그 국비 그렇죠. 지원 또 줄인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 그렇다고 사회적 경제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기에는 또 다른 것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세수 부족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혜택 지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세금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또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리고 어떤 예산의 지출 방향이 정해졌을 때 과연 이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일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테고 상대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못 받던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좀 이제 아 그래 좀 저런 부분은 좀 줄여야지 하는 예, 예. 그런 공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요. 어쨌든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들은 또 이렇게 열심히 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 저희는 꼭 맞출 생각은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국회에서도 대응을 하고 아울러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체질 개선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사회적 기업의 터전 자체를 좀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사 전망대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